세븐틴 멤버에서 승관은 나는 카메라에 너의 진짜 너의 모습이 담겼으면 좋겠어. 뭐 뭔 소리야? 내가 이 너의 나... 너가 평소에 이렇게 밝지만 어두운 면이 있잖아. 나 그럼 여기서 근데 얘기한다. 어둡게 얘기해. 갑자기 하는데 어두울 필요 없잖아. 이렇게. 저는요 이래야 되냐? 아, 웃긴 거 같아. 1시 16분이거든요. 내 생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아저씨, 안녕하세요. 아, 의식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. 우리 지금 방송 전혀, 지금 카메라 의식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. 아, 근데 이 둘이 지금 계속 싸워요. 26살인데 얘기하다가 전혀 싸울 포인트가 아닌데 싸워. 우린 그런 적 없는데. 본 적이 없는데. 본 적? 내가 이상한 뭘 본 거야? 승관이가 진짜 많이 싸워요. 제가 좀 트러블메이커예요. 아 진짜 우리 이제 공연장을 갈 준비해야 돼. 난 다 했어. 아 그래? 너만 하면 돼 승관아. 나도 했어. 말을 참 기분 좋게 하네. 승관아 그래서 네가 싸우는 거야. 어. 목소리 톤을 바꿔야 돼. 내가 좀 기분 나쁘게 말하는 그게 있나? 아,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 근데 고치면 돼. 좋게 좋게 갔으면 좋겠어. 뭐 10년이 되던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다 생각해. 맞아. 그렇지. 정말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으니까 매 순간. 그러니까 고치면 되는 거야. 순간에 너가 고치면 되는 거야. 너만 고치면 안 틀어질 일이 없어. 킥복싱을 배울까? 어? 그러니까 엔딩은 왜 이렇게? 엔딩 왜 서 있어? 한솔아 우리 마지막 가수가 아닌 거야? 아... 뭐? 마지막. 오 예스.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커피는 마셨던 것 같아요. 승관아 오늘은 디카페인 먹을 거냐 아니면 그냥 아 먹을 거냐 이런 그 문자를 주세요. 그러면 그냥 오늘은 나를 좀 각성시켜야겠다 하면은 그냥 아로 먹겠다고 하고 항상 아침 루틴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. 혹시 저번 순서 세 번째. 영국어가 몇 번이야? 야, 첫 번째지? 두 번째. 오. 영양제도 항상 꼭 챙겨 먹는데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항상 꼭 챙겨 먹는 것 같아요. 일단 종합 비타민이랑 오메가3랑 그리고 이제 수소, 아르기닌도, 콜라겐도 챙겨 먹고 올리브오일도 챙겨 먹고 유산균도 챙겨 먹어요. 네. 사랑하는 자, 비타민 주세요, 비타민! 정신적 스트레스! 제 거 사는 김에 멤버들 것도 하나 사고 어찌됐든 네,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는 저희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그냥 챙겨주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미쳤다고 초코케이크 먹어가지고 한 시간 남았는데 부담이 너무 별로예요. 너 침주대 여기 타오른다 죽을 거 아니야? 하체를 해줘야 이제 내장지방이 타오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스쿼트. 무릎이 나오면 안 된답니다. 그리고 가슴에 안녕하세요. 오류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대로 그 사람 보여준다고 얘기해. 이거 홍만 싶으면 무슨 성분 들어가세요. 근데 안 되죠. 어렵지. 아 진짜 쉽지 않아요. 평소에 그때는 이미 좀 중반쯤이어가지고 살짝 좀 이제 지쳐가는 멤버들은 좀 지쳐가는 상황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직 못하기
예전부터 해외 공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되게 설레기도 했던 것 같아요, 가기 전에. 그래서 진짜 기다려주신 캐럿분들한테만큼은 실망은 시켜드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좀 아쉬웠던 게 있다면 아 미처 영어 공부를 못했던 게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고 갈 걸 했던 그 생각도 있었는데 되게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는. 가끔은 저도 되게 혼자서 생각이 엄청 많아지는 때가 있어요. 되게 갑자기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어떤 이유가 뚜렷이 있는 느낌보다는 갑자기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. 예능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도 차에 딱 타면은 현타 온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. 제가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거가 모르겠어요. 저는 원래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네, 이걸 왜 그런 거 같다고 말하기가 참 오히려 그런 때가 오면은 그냥 더요. 그냥 저를 많이 지쳤으니까 이런 기분도 들고 하겠지 하고 그냥 우울을 약간 그냥 느끼기도 하고 되게 오히려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조금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요. 아유 의경 열리는데 참 뭐야 하늘 이쁜 거 봐. 그래서. 우와! 너무 좋아! 야, 너무 좋아! 감성보소? 우와. 우와, 이쁘다. 와우. 서서히 해져 가는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공활해가지고. 약간 그냥 저는 그 자연을 보면서 가끔 생각, 그냥, 아, 그래, 기분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힐링하고. 하늘 이런 거 보면서. 혼자 있을 때 사실 저 미국에 있을 때 몰래 혼자 산책 많이 나갔거든요. 홀푸드 마켓도 갔다 오고 어젠가 달라스에서도 혼자 나갔다가 딱 횡단보도 딱 건너는데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. 사실 원래 그 앵콜 멘트 하고 원래 케이크를 이렇게 들고 와주거든요. 큰 케이크 이렇게 들고 오면서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. 그 생일날에 콘서트를 하는 멤버들한테 잘 숨기고 잘하고 있구나 했는데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. 노래도 안 나오고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오케이 히트 렛츠고 이러고 앵콜 시작되는 거예요. 그래서 히스 안 하네 언제 하는 거지? 야 그러고 안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게 나아. 카메라
어, 아, 외모는 빨리 이렇게 동안을 유지하고. 그래. 동안 아니야, 정말. 어? 진실은 캐논분들이 정해주세요. 진실은 오늘 사연의 날이니까 같이 사진 하나 찍을까? 직접 감동, 감동이 더 궁금해. 역시 멤버들 진짜 비타민 다 뺏어갈 뻔했어요. 진짜 안 좋습니다. 진짜 저희 팀을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직접 와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게 쉽지 않은데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사함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, 생각보다. 그런 사랑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다 잡았던 공연이었어서 진짜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것 덕분에 멤버들이랑의 정말 추억도 많이 쌓았고 다시 더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든요, 저희가. 진짜 왜 이러냐, 나.